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흠? 네? 흠? 아니요, 저희 그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저희 사회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자기가 아들 낳는다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슬유. 소양할 때 그 소. 유소로 한다는 거죠. 어, 유소. 네, 근데 성이 주씨였어요. 주유소. 장난이네요. 장난인 그건 거죠. 장난이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장난이지. 그럼 안 되지. 아들 이름 주유소가 뭐야? 주유소라니. 그쵸? 너무하시네요, 진짜. 네, 뭐 그런 이름들 되게 많았어요. 학창 시절에 저희 그 후배들 중에 조용희라는 친구가 있었고, 예, 조용희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정성이. 네, 뭐 그 이름 자체만은 괜찮은데 성이랑 붙였을 때 이제 망하는 이름들이 있죠. 주미인데 오주미가 있었어요. 네. 주미라는 이름 사실 되게 예쁜 주미.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주미라는 이름이 오주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부모님은 그렇게 사실 짓고 싶진 않은데 남은 이름이 그거밖에 없고 돌림자에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어쩔 옛날에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그런 조합이 나오는 경우가 요새는 그렇게 되지 않죠. 옛날에 그렇죠. 진짜 뽑기운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황명흠은 어디가 돌림자인가요? 흠. 아, 맞, 그때 말씀 참 네. 하셨죠. 네, 저희 사촌들은 전부 다 상흠, 종흠, 명흠, 태흠. 네, 그렇죠. 네. 명흠이 제일 그래도 제일 이뻐요. 네, 예, 이쁩니다. 어, 그때 네. 흠하니 생각이 난다. 흠돌림이라는 거. 네, 흠돌림. 아, 강력해요, 흠돌림. 네, 네. 강력하죠. 진짜 강력한 돌림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야기한 이유는 어,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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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대단한 푸르크라서 이름이 너무 대단해요. 이름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나라에서는 푸르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이제 그 뜻이 애매해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중국인 그 중국 여자 농구 선수였나 하마구이라는 네,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 이름을 캐스터들이 진짜 얘기를 못했어요. 계속 웃음이 때문에.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애매한 축구 선수들 많거든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 아르헨티나 그 축구 선수 에세키아 있더만 에세키아 말하기가 되게 그렇죠. 애매하죠. 와, 아, 에세키야. 이상해 기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짜지, 네, 짜지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브랜드 BOGI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되게 그 우리한테는 좀 위험한 발음으로 읽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들여오면서 그 브랜드 네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도금을 복이라고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런칭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오늘 이 FURCH 이 모델은요 실제로는 영어권에서는 뭐 Furch, Fork 뭐 이런 네. 식으로도 하는데 가장 이제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Fruk. 후루꾸죠. 후루꾸. 후루꾸. 결국에는 네. 후루꾸로 통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 사실 잉위도 자기를 잉베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게 자기 잉위가 원래는 저기 이제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자기 실제로 발음하는 잉베이를 발음으로 해달라 이렇게 뭐 요청을 뭐 공식석상에 하고 그리고 리 린나워도 예전에 리 리트너라고 표기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린나워가 더 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바꿔가는 거죠. 나단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이선이스트로 도금을 그렇죠. 바꾸고요. 그런 식으로 다들 실제 발음되는 대로 따라서 맞춰준다면 이것도 우리가 후루꾸라고 해줘야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예의죠?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루꾸. 후루꾸라는 건 후루꾸입니다. 후루꾸. 네. 후루꾸. 후루꾸. 네. 그래서 후루꾸 기타를 오늘부터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후루꾸가 또 또 귀엽게 표현을 하면 또 뽀록꾸라고 네, 우리 또 둘이 당구 치는 얘기를 또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원래 뽀록꾸 장타가 이게 정말 당구의 참맛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루꾸는 네. 장타로 그렇죠. 상대 사기를 작살내는데 네. 가장 좋은 게 바로 후루꾸 장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후루꾸라는 기타도 국내에서 장타로 이어지기를 네 바람하지 않으며 네. 네. 후루꾸에 대한 브랜드 소개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어쿠스틱 기타 매거진이 진짜 권위 있는 어쿠스틱 기타 매거진인데 핑거 스타일 연주에 탁월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기타라고 음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앙투안 듀포 우리 명음 씨가 자주 연주해 주시죠. 앙투안 듀포 뭐 30 minutes in London 뭐 드라큘라 뭐 많죠. 드라큘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즈모먼트 네, 뭐 이런 노래들을 연주를 하신 앙투안 듀포가 또 즐겨 연주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표현력이 출중하고 음량 풍부하고 사운드 네. 좋은 걸로 지금 유럽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루쿠 기타를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어쿠스틱 둘, 나일론 둘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 같이 리뷰해 볼 모델은 날쿠스틱입니다. 날쿠스틱. 네. 날쿠스틱인데 일단 모델명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정보로 알고 가셔야 할 스펙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G23LR 컷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G23CR 컷이에요. 네. 이게 23 위에 24, 25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밀레니엄 그 시리즈인데 그 위쪽에 빈티지 시리즈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3 모델이 테일러에서 보면 이제 314나 414 같은 딱 그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베스트셀러로 네, 할 수 있는 딱 중간에서 적절한 그 가격대에 접점을 이룬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딱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테일러의 그 314, 414보다는 가격대가 오히려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음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LR은요. 이 L이 LR백스의 그 LR 아니고요. 랩트라이트의 LR도 아니고요. 이게 알파인의 L입니다. 알파인. 네, 이 스프루스가 알파인 스프루스라고 해서 진짜 그 알프스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스프루스. 네, 스프루스. 네, 색상이 거의 백색에 가까운 스프루스. 하얀. 네.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일본에서 저 후지산 스프루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산지대 뭐 스프루스가 뭐 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색깔이 백색에 가까워요. 올라갈수록. 네, 그 알파인 스프루스의 아주 고사양의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L이고요. L. 뒤에 R은 인디안 로즈우드의 R입니다. 그렇죠. 로즈우드. 그래서 이 L, R이라고 하면은 스프루스? 네, 스프루스와 로즈우드라고 로즈,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알파인과 인디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컷은 컷어웨이고요. 네, 후루쿠 어쿠스틱 기타 G23 LR 컷입니다. 이게 267만 원에 할인이 적용돼서 240만 3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원래 이 후루쿠는 저기가 앰프구 장치가 안 달려 나오거든요. 네, 원래 오히려 없어요. 이상하게 나일론에 달려 나오고 그렇죠. 스틸에 안 달려 나와요. 네, 다음 시간에 G23CR 컷 모델은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달려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죠. 직접 임의로 달았습니다. 장착을 한 다음에 그 LR백스 픽업 값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할인을 적용해서 259만 8천 원의 네. 가격대에 형성이 실제로 해외에서도 네. 그 앤썸을 네, 앤썸을 네, 앤썸을 이렇게 달아서 판매하는 그쵸.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네, 유럽 쪽에서 거의 뭐 픽업 달았다 하면 앤썸. 네,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고사양 기타에 어울리는 픽업으로 앤썸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네. 걸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게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서 240만 3천 원이 됐잖아요. 다음 시간에 앤썸이 바뀌면서 259만 8천원이라는 거는 20만원에 오히려 앤썸 픽업 자체가 한 38만원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비까지 하면은 20만원 올리고 앤썸 들어간다면 그쪽이 더 매력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앰프 장치를 쓰실 거라면. 맞아요. 네. G23 LR 컷 스펙 살펴볼게요. 104cm 전장의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고요. 알파인 스프루스 탑에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쉘러 머신에 대해 45mm 너트. 그래서 이 너트가 넓어요. 네, 일반적으로 43이 아니고 45이기 때문에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다. 핑거 스타일하기 좋은 기타로 정평이 나 있어요. 터스크 넛에 400mm 지판 공유를 반지는 좀 빤빤한 편이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측 좀 해볼게요. 100 10 정도 나오려나? 그러네요. 109가 나오네. 109. 넥감은 어땠습니까? 넥감 좋아요. 알바네즈 잡는 느낌. 76. 네. 적당하네요. 109.76. 알바네즈 일렉을 잡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판 공률이 똑같아요. 일단 알바네즈와. 들어볼까요? 지금 1대1인데요. 네, 1대1입니다. 네. 좀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아, 그래요?
0점이 약간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아 오늘 약간 0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났네. 묵직하다고? 어. 나 또 지는가? 무게 몇 대 몇? 묵직한데? 아닌가? 예! 퍼펙트! 이야! 이야! 좋겠다! 우와 웃는 거 봐! 와 꼴뵈기 싫어! 야, 와 진짜 꼴뵈기 싫어! 어디다 대고 다 뗐냐! 야 그동안 쌓인 울분을 여기서 푸는구나. 아유 저는 울고가 좋아요. 야 타러 가야죠. 야 요새 네. 무게 가지고 정말 고생 다 하더니 맞습니다. 아 요새 이제 좀 푸시네요. 네, 네. 신나게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 퍼펙 나왔어요. 2.000. 아 정말 얼마 만에 퍼펙 할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그러네요. 2.00 나왔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후르크 네. 사운드입니다. 그 말 진짜 웃긴다. 후르크 사운드. 괜찮네 진짜. 아 소리가 너무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크리미 그 말 진짜 잘 어울린다. 네. 맥주 위에 딱 그죠? 올라가 네, 있는 딱 그런 느낌. 기분 너무 좋다. 어. 김치 좋네. 어, 소리 좋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봐야 되지? 뭘 쳐볼까? 핑거 사운드요? 네. 뭐든 쳐주세요. 어, 편하다. 네. 사운드가 진짜. 부드럽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우리가 왜 좋아하는 그 막 하이가 막 확 열린 그런 사운드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고 기분이 좋은 따뜻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베이스가 과하지 않게 단단하게 잡고 있어서 네. 괜찮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비단결 같은 그런 좋네요. 느낌이네요. 끈안의 사운드. 그렇습니다. 어, 되게 어, 첫인상이 아주 좋은 기타예요. 네,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저는. 연주감도 괜찮은 거죠? 연주감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게 이제 좀 날쿠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모니터 하실 때 뭐 전혀 화장 없는 그냥 건조한 네, 드라이 사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니터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LR백스와의 상성까지 보시면은 이 시리즈의 그렇죠. 사운드를 잘 모니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클린빔까지 봤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386화의 라그 어쿠스틱 기타 T200DCE 모델입니다. 네, 주머니엔 돈님. 네, 5단 로터리 스위치는 3단으로 쓰다가 소리가 지겨워질 때 1, 2, 4, 5단으로 쓰라고 있는 것 같네요. 한두 곡 쳐보고 3단으로 돌아왔을 때 와 소리 좋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네, 3단을 위해 1, 2, 4, 5단을 포기한다. 약간 백신 같은 개념이죠. 이상한 거를 매긴 다음에 정상적인 걸로 돌아왔을 때 아 이게 좁은 거였구나. 네, 뭔가 일상의 내 행복을 알려주기 위한 대단한데 집 나가면 고생이다 개념의 그런 로터리 스위치 였습니다.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명업 씨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크리미한 맥주. 네, 유럽의 크리미한 맥주. 알겠습니다. 그 크리미하다라는 표현이 딱 이 푸르크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르크 동동 구르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동동 구르무란 말 알면 진짜 아젠데.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죠. 네. 그 동동구름이라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8.0, 8.5. 네, 약간 저희가 브랜드 첫 시작을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자면은 고득점인 편이에요. 맞아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날쿠스틱이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앤썸과의 그런 조합에 그 사운드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잘 뽑히느냐에 따라서 점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만 원 올라가는데 앤썸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메리트가 조금, 되거든요. 네. 일단 첫인상이 아주 좋았던 네. 라그도 그렇고 이번에 후르크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 들어온 브랜드들이 좋은 브랜드들이 많네요. 네, 네. 좋네요. 저희가 이 어탐을 하면서 사실 브리드러부터 처음 쳐봤고요. 네. 라그도 그렇고 후르크도 그렇고 처음 쳐보는 브랜드들 새로운 좋은 브랜드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레이크우드도 저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브랜드인지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어탐을 하면서 또 알게 됐고요. 후르크도 그만큼 아주 좋은 새로운 신흥 강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앤썸 달린 후르크. 네. 다 후르크야. 뭘 해도 후르크야 이거. 네. 다음 시간에 네, 후르크 다음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